안녕하세요. 예. 자, 시작해 보자고요. 자, 115페이지 65번이네요. 65번. 115 맞아요? 115쪽. 자, 다음 중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1. 면세점은 이하예요, 이하. 이하. 절대 미만하면 안 돼요. 이하. 자, 그 다음 2번. 소액 징수 면제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뭐가? 세액이. 세액이. 1번은 뭐다? 과세 표준 등이. 이렇게.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쓰죠?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을 세액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5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만원 앞에 가액 맞네요.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니까. 이하, 이하. 그러면은 50만원은 범위를 물어보죠? 50만원은 범위를 물어보니까 50만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50만원은 범위를 물어보는지 요건을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가 들어가도 맞고 없어도 이상 이하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는 3천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6천원. 그래서 6천원이 아니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3번은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네. 6천원.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세액에 세액 신고하는 거니까 자 결정하는 거니까 세액 가액하면 안 돼요. 고지세율매당 세액이 2천원 미만. 그래서 이에는 법요건이 2천원 미만. 2천원부터는 부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만이 없다면 미만이 없다면 틀린 지문이죠. 범위를 물어보니까 2천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미만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65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66번.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네요. 고급주택. 1. 단층형 아파트 전용 면적이 2, 4, 5 엔드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6억 초과. 이 6억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독주택이네요. 면적 부수의 토지 면적 662 엔드 시가표준액이 얼마예요? 9천 엔드 6억 맞네요. 단독주택은 반드시 뭐다? 9천이 들어가야 돼. 이 9천은 토지가액이 아니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다. 자, 그 다음 3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주거용이 아닌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용도로 사용하게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 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자, 그 다음 4번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초과.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6억 엔드죠?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엔드 뭐다? 6, 7 이상 수영장. 6, 7 이상 수영장이 단독주택에 설치됐을 때는 가액과 무관합니다. 가액을 안 따지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가액과 무관.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의 수영장은 가액이 안 나온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6억이 붙어야죠. 단 괄호가 틀렸네.
공동주택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거는 단독주택에 쓰는 지문이에요. 공동주택은 이런 게 없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6억이 붙으면 안 돼요. 오로지 가액을 안 따지는 것. 그 다음 다가구. 항상 세법에서 다가구는 공동주택이에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공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개 각각 이렇게 해도 맞고 1, 9 해도 맞는 거예요. 원투룸이 15개다. 15개의 구해주택으로 본다. 각각 이렇게 해도 맞고 그냥 각각이 없어서 맞는 거죠. 여러 개의 구해주택으로 본다고요. 각각이 있어도 맞고 각각이 없어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7번. 다음은 지방세 중 목적세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중 목적세 정리해야죠. 국세는 목적세가 3개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농교교죠? 교육세가 있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시험 출제 제외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국세.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가지예요. 그죠? 지역자원시설세는 구체적으로 뭐다?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다? 특정부동산. 그리고 하나는 뭐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특정 부동산은 재산세와 함께 뭐다? 고지납부, 보통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부동산의 신고납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납부, 보통징수하는 거라고요. 자, 옳지 않는 것. 1. 지방세, 목적세, 지지 두 개 맞네요. 그리고 2번 특정 자원은 과세권자가 모르죠. 납세 의무자가 자원 등을 채수했을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러나 부동산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납부하여 재산세와 함께 병기고지하잖아요. 그죠? 병기세. 그래서 특정 자원은 시험에 안 나와요. 특정 부동산만. 자원은 참고. 3번은 맞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붙여서 내는 세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뭐라 그래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납부를 본세 쫓아가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는데 납부는 붙어요. 정리 딱 하고. 그래서 본세에 붙여서 내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러나 납부는 하루에 0.03 붙어간다고요. 그래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래요. 그죠?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이거는 참고. 특정 부동산. 이런 대형마트는 화재 위험이 있죠? 특정 부동산이 뭐예요? 불 났을 때 불 끌어오는 세금의 소방차.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한다. 3배. 그래서 3번도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틀린 거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가요. 1. 쟁송이나 기타 사유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이제 말소시켜야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취소된다. 틀렸죠?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 환급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안 돌려준다고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취소된다. 틀렸죠? 취소되지 아니한다. 환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자,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 하는 자죠. 그리고 납부는 항상 등기등록 전까지, 후하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등기에서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2개 이상 저당권이 있다. 이거를 각각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이것도 뒤에까지 이어가야 돼요. 납세지가 어디냐. 납세지는 처음마다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라고요. 두 개를 하나로 본다고요. 왜? 저당권. 저당권이란 설정 등기 하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뭐다?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납세지는 어디다?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예요. 이것도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딱 부연설명 적어놓고요. 자, 그 다음 4번.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합병등기, 구정등기 건수 다 건수인데 설정등기는 틀렸죠? 그죠? 설정등기는 지상권이네. 지상권은 뭐다? 부동산가액이잖아. 부동산가액에 몇 프로를 곱합니까? 1000분의 2. 0.2. 나머지는 각종 변경등기, 변경 말소는 건당 6,000원씩 곱합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의 1,000분의 2이라고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자, 그 다음 5번. 등기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이 됐다. 61년에 해당 중과세율을 재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한 금액을 보통징수. 틀렸네요. 이거는 30일이에요. 이거는 추징사요. 추가징수. 그래서 30일. 30일 이내에 뒤에 지문은 뭐다? 반드시 뒤에 지문 확인해야 돼요. 신고 납부죠. 안 했을 때 보통징수죠. 항상 뭐다? 이거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해야 보통징수예요. 뒤에 지문이 틀렸다고요. 60일도 틀렸고. 그래서 5번은 뭐다? 옆에 적어요. 취득세와 동일해요. 취득세와 동일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30일이 있죠. 나머지는 다 전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취득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와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예, 2번처럼 전까지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 69번.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분할납부 및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물납, 분할납부. 잘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1. 재산세 납부세액의 요건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분할납부니까 500만원 초과. 그래서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틀렸네요. 45일. 2개월은 종부세에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 무조건 분납기간은 45일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 뒤에 지문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부동산 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무조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부동산은 자기 관할 것만 바로 앞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냥 부동산 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받아주죠? 종부세가 뭐다? 국내 소재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물납 대상 자산은 재산세는 반드시 관할 구역이 나와야 돼. 대전시면은 대전시 것만. 그리고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니까 국내 소재 부동산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하면 틀려요.
관할 구역 안에. 자, 그 다음 3번. 종부세의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 있자는 국내외. 벌써 틀렸잖아. 외자가 들어가서. 소재 부동산. 국내 것만 받아줘요. 외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납부기한 2개월. 종부세는 맞죠? 1,000만 원이 아니라 분할 납부는 뭐다? 기준이 500만 원 초과예요.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1번, 4번 500만 원 초과라고요. 요건이 1,000만 원 초과는 물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뭘로 고쳐야 돼요? 500만 원 초과. 그래서 500만 원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요건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뭘로 고쳐야 돼요? 500만 원 초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600만 원인 경우는, 600만 원인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범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초과 이상 이하가 들어가면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나 600만 원인 경우는 맞는 지문이에요.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므로. 자, 그 다음 양도세는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양도세는 딱 하나. 수용당했을 때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죠. 부동산으로 안 되는 거야. 양도세는 채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5번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5번은 왜 오라요? 부동산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맞네. 그죠? 예, 부동산은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뭐만 받아준다? 채권만. 그래서 부동산은 물납할 수 없다. 맞잖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채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70번. 다음 설명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가세잖아. 부가세. 공통으로. 자,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공통이 뭐예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지목변경입니다. 자, 취득세는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뭐예요? 지방교육세. 무조건 따라붙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무조건 따라붙잖아. 농어촌특별세 이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무조건 따라붙죠? 농어촌특별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받았을 때만 따라붙는다고요. 취득세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지방개혁세에 무조건 따라붙지만 농특세는 감면시. 감면이 없다면 안 따라붙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암기가 끝나야 돼요, 이거. 자, 다음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당,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의 몇 프로? 2%.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해요? 건당 6,000원. 이렇게 달라요, 징수 방법이. 그래서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의 2%.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얼마 징수한다? 6,000원. 다르네요.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원칙적인 신고 기한은 취득세는 60일이죠. 등록면허세는 원칙이니까 전까지. 다르잖아요. 60일 또는 전. 그 다음 면세점 제도는 어디만 쓴다? 취득세만. 등록면허세는 뭐를 쓰는 거예요? 최저세액제. 6천원 징수하죠.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뭐다? 최저세액제. 자, 그 다음 5번. 납세지. 부동산 납세지는 둘 다 뭐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1번을 찍으면 안 돼요. 그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왜 1번을 찍으면 안 되느냐? 감면 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들어가요. 감면 안 받으면 등록면허세는 농특세가 없다고요. 자, 7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 조건인 양도로 보는 경우란 사실상 유상 이전을 말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혼 위자료. 유자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그러니까 유상의 유상, 재산분할과 헷갈리면 재산분할은 아니죠.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지 말자. 자,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요. 증여자의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주는 거죠. 반드시 뭐다? 유상.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입니다. 채무를 물어볼 때는 유상,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증여. 공짜니까. 자, 그 다음 이혼 나왔네.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죠?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전은 양도로 보나 틀렸죠? 그죠? 나머지는 둘 다 뭐다? 보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보나, 앞에가 틀렸네. 보지 아니하나. 둘 다 양도가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뒤에는 맞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은 토지 야필을 목적으로 교환. 교환은 뭐다? 양도로 본다. 물건에 대한 대가를 받으므로. 자, 그 다음 5번. 이거 개정법이라고 그랬죠? 지적 경계 변경.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냥 교환은 양도로 봐요. 지적 경계선 변경이 나오면 양도로 본다. 자,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72번으로 들어가자고요. 72번.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 1세대 1주택 여러분,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 국외는 비과세가 없죠. 그죠? 항상 국내. 그리고 원칙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 거주는 안 따져요. 거주는 폐지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 빼고 2년 이상 뭐다? 보유.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 틀렸네. 거주기간을 뭘로 고쳐야 돼요? 보유기간.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 당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는 관계없다. 항상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개를 보유하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증여는 특례주택이네. 증여가 아니라 뭐다? 상속.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죠? 그럼 항상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면 돼? 일반주택.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지문이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과세한다는 지문.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팔면은 지문이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겸용주택이네. 그죠?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의 주택 외 건물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그래서 항상 뭐다? 팔아먹을 때.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그래서 주택 면적이 이외 면적보다 클 때만 뭘로 본다? 전부주택. 전부주택으로 본다.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 뭐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죠? 따로따로 보고. 클 때만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뭔 뜻이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4번은 X네.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럴 때는 앞 지문이 뭐가 나와야 돼? 같거나 작을 때. 그럴 때는 맞는 지문이에요. 뭐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부분이 없으므로 틀렸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쓰는 거야. 취득세는 무조건 따로따로 봐요. 취득세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취득세는 무조건 따로따로 봐. 그러나 재산세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요. 팔아먹을 때는 클 때. 그래서 정리 잘해야 돼요. 이 겸용주택은 취득세는 무조건 따로따로. 무조건 각각의 용도로 본다고요. 그러나 재산세 지문에서는 크거나 같을 때, 팔아먹을 때는 크거나 같을 때도 주택은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양도세. 양도세는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양도소득세 클 때만. 그러나 재산세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 취득세는 각각의 용도 따로따로 보죠. 각각의 용도가 뭐예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겸용주택. 자, 4번이 그래서 취득세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지문은 틀립니다. 크다, 같다, 작다 표시가 없으므로. 자, 그다음 5번. 1세대 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잔금이 끝났는데, 그럼 공부는 두 개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야. 그래서 입증하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잔금이 끝났다. 그럼 입증해야 돼. 그럴 때는 하나로 본다. 그래서 틀렸네요. 2주택 틀렸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73번. 다음 중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 감면 포함. 암기하는 거죠? 취득세는 농특세. 다 20%인데 뭐다? 이에만 10%야. 다 20%의 유리. 20이 아니라 농특세는 10. 유를 이름하고 뭐다? 유를 물어보래. 그죠? 딱 읽는 순간 1번이죠. 일명 취지리. 아, 취농일. 취농일이 1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20. 재산세 20. 종부세 20. 그럼 양도세는 무조건 20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감면세.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다 납부세액이야. 위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감면세액, 납부세액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1번이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1번이잖아. 그죠? 이런 거. 자, 그다음 74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국외. 그래서 국외는 조심해야 돼, 항상. 국외.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내. 1. 거주자로서. 거주자. 몇년 이상 거주한 자만 양도세를 내나요? 5년. 5년 이상, 3년 이상 틀렸네요. 항상 5년이 붙어야 돼. 1번 틀렸고. 그리고 둔자는 국내외 모든 자산, 모든 자산 맞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도 과세해요. 국내외. 그러나 1번 옆에 적어요. 비거주자가 팔면. 비거주자는 뭐다? 내 것만 과세에 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국외 거는 과세할 수 없다고요. 비거주자는. 그래서 거주자니까 국내외. 비자로 출발하면 큰일 나요. 자, 그다음 2번. 과세 대상 자산 중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경우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국외 거는 미등기도 됩니다. 실질로 따진다고요. 이 지문은 국내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국외는 등기 미등기 안 따진다. 등기되든 안 되든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한한다. 틀렸네요. 자,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 항상 별개입니다. 국외 국내는 따로따로 계산해 세금을 구분하여 공제하며 장특공제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틀렸죠? 기본공제는 해주지만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그래서 공제한다 틀렸네.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4번.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등에 관련 없이 초과누진 세율로만 적용한다. 세율이잖아. 그래서 국내 것은 암기 다 끝났어야 돼 이거. 국내 것은 40%도 있고 50%도 있고 미등기는 70%도 있고 초과누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요. 국내 것은. 그러나 국외 거는 국외 거는 40, 50, 70 없어요. 언제나 뭐다? 6에서 38로만 갑니다. 40, 50, 70 안 쓴다고요. 국외 거는 미등기도 없다. 보유기간 안 따진다. 언제나 6에서 38. 자, 그래서 답이 예, 옳은 것은 4번밖에 없네요. 그죠? 이 초과누진세율은 40, 50, 60, 70이 아니라 6에서 38.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국외 미등기. 틀렸죠? 70이 아니라 6에서 38. 국내라면 맞는 거예요. 국외 거는 미등기가 없어요. 실질로만 따진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종부세는 국세이므로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니까. 만약에 빚자가 붙으면 부동산 소재지로 가요. 거주자 주소가 있으니까. 없으면 소재지로 가요.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그럴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거주자. 자, 그 다음 2번. 종부세 대상은 일정 요건의 주택, 단 별장, 건축물, 임대, 어린이집 이런 거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하죠? 과, 토지. 그래도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 대상은 두 개예요. 주택, 토지. 단 토지 중에서도 뭐는 제외한다? 분리.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외. 자, 그 다음 3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일 때 공동 소유하면 안 돼요. 단독 소유. 60세 이상.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주택 토지에 대해 연령별 공제를 들어가죠. 근데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토지는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토지가 들어가서 틀렸네. 그럼 3번도 옆에 적어야죠. 공제율이 몇 프로예요? 60세 이상은 10%. 20%, 5살 단위에 따라 30%까지 해주죠. 공제율도 알아야 되고. 하나 둘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죽어도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4번. 종부세는 관할 세무상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세액을 결정.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항상 1일부터 15일 하나 선 원하는 경우는 선택하는 경우죠. 신고 납부 뒤바뀌면 안 돼요. 원칙은 결정. 선택할 때는 신고. 자, 그 다음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와야 된다? 분할 납부. 물납하면 안 돼요. 물납은 천 초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6번. 다음은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를 받았죠. 이거는 사고 판게 아니에요. 사고 판게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한다. 맞고. 그 다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기타자산 1호 자산이네.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호 8485 맞네요. 그죠? 절대 주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BB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나 빚자가 안 붙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비사업용은 안 해줍니다. 배제 불가능. 그러나 사업용은 가능이에요.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3년 이상. 국외는 안 해주죠. 국내 세 가지만 해줘. 토, 건, 조. 세 가지. 그리고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승계조합원이죠.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으로 안 해줘. 제외.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5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조에 따른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는 뭐다? 팔아먹을 때 두 가지예요. 다가구. 다가구는 뭐다? 팔아먹을 때는 가구별로 구분 등기에서 가구별로 분양 양도했을 때는 공동으로 봐요. 여러 개로 공동주택. 그러나 하나의 단위로 가구별로 하나로 봤을 때는 뭐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요. 이렇게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았어요? 구획된 분별로 양도 하나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 뒤에 지문이 뭐가 나와야 돼? 단독주택. 그러나 가구별로 분양하면 공동주택 맞는 거예요. 즉 각각 하나로 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5번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5번이잖아요. 그죠? 답은 보여요. 자, 그 다음 77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네.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건조. 괄호 때문에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 금방 했잖아요. 위에서. 1번. 그리고 등기되고 3년 이상 사업용이네. 이번에는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에 적용하지만 비사업용은 투기 목적이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공제 대상으로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 차익의 최저 10에서 30. 그 주택은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이잖아. 고가 주택. 1세대 1주택은 최저 몇 프로예요? 24에서 최대 80. 그러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는 전부 어떻게 된다? 최저 10에서 30.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인지 왠지. 그래서 1세대 1주택 3번 일반 부동산이죠? 최대 30 맞네.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이네. 최저 24에서 80 맞고. 이거잖아요. 다 암기 끝났잖아요. 이거 그죠? 1세대 1주택은 24에서 80이에요. 아닌 것은 뭐다? 10에서 30. 암기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자지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고요.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증여한 2월 과세는. 그럼 틀린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8번.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취득 시기네. 1. 무상. 무상은 증여죠? 잠깐, 등기일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계약일. 등기일 틀렸죠? 계약일. 그러나 양도세를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증여받은 날. 취득세와 양도세 증여 헷갈리면 안 돼요. 계약일로 고치고. 양도세를 물어본다면 증여 받은 날. 자, 그 다음 2번 개인 안 믿어주죠. 유상 안 믿어주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 그러나 명시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30일 하면 안 돼. 60일이 경과를 꼭 확인하고. 큰 달 작은 달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도. 취득 날짜는 안 믿어주죠? 그래서 사실상이 아니라 뭐다? 계약상. 취득 시기는 안 믿어준다. 자, 그 다음 경매는 믿어주죠? 공경매는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나 등기가 빠르죠? 그럼 항상 등기가 빠르면 뭐다?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지우고 등기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일이요. 자, 그 다음 5번 개인 간 매매계약엔 부동산 취득시기는 계약상 맞네? 그러나 계약상 전에 등기가 이행됐다면 빠른 날 맞죠? 중 빠른 날.
그래서 7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9번.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다. 신탁법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맡긴 것이므로 비과세.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해요. 수탁자에게 취득세만 비과세라고요. 1번이 재산세로 가면 수탁자에게 과세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 환매권행사 과세하죠. 근데 뭐에 의할 때? 법률. 그냥 환매권행사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되면 다 끝난 거예요. 환매권 행사 과세한다고요. 과세. 그러나 법률에 의한 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상속 1가구 1주택. 또 하나 적어요. 감면 대상 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과세해죠? 과세해요. 고급주택은 당연히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과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죠. 1년까지는 비과세라고요. 단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1년을 초과할 때는 제외. 맞죠? 과세한다.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비과세.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5번. 공동주택 개수가 들어갔네. 절대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9억 이하. 9억 이하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맞지 않는 거는 몇 번이에요? 네? 답이 두 개 아니에요? 자, 3번은 뭐다? 과세하죠? 과세하잖아. 어떻게 과세할까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임시건축물 비과세잖아. 그러나 사치성이나 1년 초과할 때는 과세하죠? 아, 제외가 과세한다는 지문이잖아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면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럼 틀린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그죠?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4번으로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잖아. 그러나 사치성이나 1년을 초과할 때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비과세에서 제외는 과세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확실히 틀린 답은 몇 번이다? 3번. 답은 몇 번이라고 나왔어요? 3번 맞아요? 3번이네 답이. 자, 그 다음 80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용어 정리네요.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납세무자는 세법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본래의 납세무자, 연대의 납세무자, 제2차 납세보증인, 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법에 보면 납세자라고 나와. 납세자는 다시 나눠줘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 이거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를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고, 이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 제3자죠.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네 가지가 있죠. 원래, 본래 납세의무자, 대신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공동책임, 연대 납세의무자, 세금을 보증한 납세 보증인. 이렇게 내가 납부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은 원천징수란
원천징 스무자가 국세, 가산세는 뭐다 제외하고 징수함을 말한다. 회사가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용어 정리. 공시송달이 아니라 이런 거는 뭐다? 놓고 온다. 유치송달이라 그래. 그래서 서류에 송달을 받을 자가 없어. 만나지 못했다. 그럴 때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놓고 오는 것을 우리는 유치송달이라 그래. 유치. 그냥 참고. 이렇게 엉뚱한 지문이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4번. 가산세는 의무가 나와 의무 산출한 세에게 가산하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이잖아. 맞고. 가산금은 납부기한이에요. 그럼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세 몇 프로 붙어요? 3%. 그 다음 일정기간에 납부 안 할 때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게 중과산금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기본이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가산세가 뭐라고요? 의무. 산출세에게 더하는 거예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기초잖아, 기초.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그럼 5번 기억나나요? 일반 가산금 몇 프로예요? 3%. 중자가 들어가면 한 달에 몇 프로? 1.2. 5년 동안 따라붙죠? 그러나 중과산금은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은 안 붙고 지방세는 어려우니까 얼마 미만은 안 붙어. 30만 미만은 중과산금이 안 붙어. 이런 것까지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기억나야 합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